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F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IMF의 이코노미스트가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한 말말말 발췌해 왔는데요. 자, supply disruptions, 공급 차질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rising housing prices,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요인입니다. 무엇에 대한 요인이냐? High inflation,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이 2022년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IMF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도 그렇죠. 좀 있었네요.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뭐 인플레이션이라 쓰고 경기 회복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기 회복이 지속적으로 2025년까지 계속된다는 것들을 뭐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IMF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0.6% 올린 3.4%로 갔어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간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사실 뭐 우리가 굉장히 과거에 고생한 것 때문에 나쁜 인상이 있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라 쓰고 경기 회복, 경기 성장이라고 그렇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IMF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적극적 재정이 우리나라는 이런 좋은 성장률을 나타내는데 효과가 있었다. 뭐 얘기를 하는데 IMF 잘하듯이 1월하고 7월 달에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지금 4.3%로 지금 0.7% 정도를 좀 상향을 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유력 기관들의 전망치 중에는 제일 높아요. 최고입니다. 네. 4.3, 우리 정부가 4.2를 내놨죠. OECD가 제일 낮은 3.8인데 그냥 흘려서 들으십시오. 뭐 일간지에서 이제 잘 나가는 이 기관들의 정확도를 네. 계산해서 낸 게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때 꼴찌에서 세는 게 빠른 게 IMF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MF는 뭐 아무래도 약간 한 발 늦은 그런 느낌이 좀 있지만 어쨌든 뭐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다음 셀럽도 확인해 볼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중국 증시가 연 이틀 폭락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가 패닉 장세를 이렇게 촉발을 하면서 대응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월가의 전문가 이야기 통해서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they, 중국 정부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코노미, 경제, 그리고 프라이빗 섹터, 민간 부문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going to pass,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다려야겠습니다. For the dust, 먼지가 to settle, 가라앉기까지는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즉, 떨어진다고 해서 매수하지 말아라, 이 떨어지는 칼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중국 시장, 또 세계에 이 같은 패닉셀이 좀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궁금한데요. 역시 고무님 통해서 들어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올게요. 네. 자, 중국 증시 이야기도 또 해봐야겠는데 강미정 캐스터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은 중국 증시인데 중국 증시 이거 괜찮은 겁니까? 어제도 너무 많이 떨어지던데. 근데 원래 중국 증시가 올림픽 때만 되면 떨어졌었어요. 왜냐하면 올림픽 특수가 있는 그 앞전에 너무 많이 올라간다면 이제 떨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북경 올림픽 할 때도 이제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요번은 차원이 좀 다르네요. 지금 사교육에 대한 초강력 규제 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는 거의 핵폭탄급입니다. 옛날처럼 길들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대상 업체나 산업을 죽일 수 있다는 건데, 네. 예, 완전히 송두리째 소멸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 규제를 했는데 지금 뭐 사교육도 굉장히 크지만 이것이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느냐는 생각들을 갖는 게 기술, 바이오, 부동산에 바로 이 똑같은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갔고요. 그렇다면 이제 공산당 창립 이후에 하나의 굉장히 불문율처럼 와 있던 게 있는 게 뭐냐면 민간, 민영 경제 부분하고 공산당은 균형을 이루어서 간다 그랬는데 완전히 공산당이 이제 이것을 제압하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이 시장을
조정한다, 규제한다는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지금 나타난 장으로서 이렇게 연속 폭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지에 뭐 언론들의 주요 얘기는 뭐냐면 피바다라는 지금 표현들을 많이 쓰고 네.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규제에 대한 지금 어떤 두려움이.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폭락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중국 증시가 최근에 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들을 더 내놓을지 체크해 봐야 되겠고, 요거 조금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뭐 네. 북한과 우리 정부가 다시 연락을 하고 연락사무소를 그쵸. 개설을 하고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지금 속보로도 김정은이 노병대에 참석했다. 이런 네. 얘기 나오는데, 미국에서 오늘 새벽에서 국무부나 뭐 미국 국방부에서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뭐 남한과 북한이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네. 좋은 자세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추이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4월 달에 이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친서를 보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네. 지금 뭐 계속적으로 5월 달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도 이 얘기가 지금 화두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반도 프로세스에 관해서는 뭔가 어떤 업적을 세우기 위한 부분들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뭐 남은 임기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어떠한 성과를 낼지는 모릅니다만은 어쨌거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뭐 이 관광을 재개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넘어가기 이전에 기본적인 것들이 좀 정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갔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웬디 셔먼이라든가 뭐 지금 뭐 오스틴 뭐 다 이렇게 한국 아시아를 지금 돌고 있는데 네네. 결국 이것은 미중 무역 전쟁의 한 뭐 축에서 이것들도 지금 볼 수 있는 따라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참 변수가 굉장히 많고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지만 답들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시에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어제 뭐 대북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을 했다가 상승 탄력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앞으로의 추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훈과 함께 했습니다. 최영훈과 왓츠업 그리고 셀럽 마네지까지 함께 했는데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리아 오늘 화이팅! 축구 승리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